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가 이제 내일이고요. 추석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 또 성묘 가시는 분들, 또 우리 반가운 형제들, 또 친척들 만날 그 기대감과 꿈에 많이들 마음도 설레이실 것 같습니다. 또 고향에 찾아가시는 분들은 아버님, 어머님, 또 할아버지, 할머님 인사드리고요. 또 아버님, 어머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우리 손주, 아들, 며느리 보고 싶은 생각에 아마 눈꼽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즐거운 추석, 우리 최대의 명절이죠. 그러나 좀 우울한 소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들으면서 오니까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금치 한 단에 8,000원이 넘는다 그래요. 주부들이 마트나 장터에 갔다가 집었다 놨다 집었다 놨다 하면서 과일 5개 살 걸 한 개만 산다. 이러한 우울한 소식도 있습니다. 추석이 두렵다. 과연 내 추석 이후가 더 걱정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요. 환율은 또 1,400원대를 치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이렇게 놔둘 건가요? 방치할 건가요? 대책이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무슨 문제나 사건이 터져야 그때야 달려드는 윤석열 정부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 문제 저희 이용하의 뉴스 커멘터리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만 이 전기차 문제 그리고 각종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 제대로 된 외교화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거의 윤석열 대통령은 돌격대 수준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대통령에게 인사했는데요. 과연 우리가 그때 얻은 건 무엇입니까? 추상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동맹관계 이것은 국제외교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 수많은 역사에서 수백 년의 역사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외교는 절대적으로 국가 간의 실리입니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바로 돌아섭니다. 미국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미국도 중요합니다. 우리 한미 군사동맹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 안보동맹을 위해서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이해관계 또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무조건 추종 그 무조건 추종이 빚는 비극의 역사를 그것은 우리는 세계의 역사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참 걱정됩니다. 하여튼 추석 우리 추석 연휴 때는 좀 있고요. 예, 있고 우리 반가운 형제들 또 며느리 손자 또 아들 친구들 친지들 만나는 기쁨으로 하여튼 추석 연휴 때는 좀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석 연휴 때는 저희들도 잠시 쉬겠습니다. 여러분 단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은 저희들 오전 10시에 추석 특별 대담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제목은 윤석열 정권을 해보한다. 두 분의 전문가가 나오셔서 특별 대담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뉴스 제가 저희들이 민심과 권력의 대결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벌써 채팅방에 올려주셨더라고요. 누가 이길긴 뻔하다. 상대가 안 된다. 민심을 향해서 민심을 등에 업고 민심을 향해 나가는 이재명과 검찰 권력을 휘두르는 윤석열과의 전쟁은 상대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 전쟁을 이겨내면 이재명 혼자서 하는 게 아니죠. 바로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대리하고 있는 정치인 이재명 대표가 이 험한 정국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우리의 투영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우리가 박수 치고 응원도 하고 또 우리의 요구와 욕망을 이재명에게 요구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역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국민의 손으로 되찾아와야 되는 그러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코멘트리 뉴스 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상경의 뉴스 클래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윤핵관의 맏형인 정진석으로 갔습니다. 없습니다. 비대위원장 맡을 사람이 없어요. 예.
감사원 또 대단합니다. 이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총장 저희가 한번 특집으로 다뤄봤습니다만은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기한을 또 연장했습니다. 참 감사할 때 그렇게 많은데요. 대통령실 좀 한번 좀 감사해 보세요. 감사원 원장님, 예, 감사원에 계신 분들 대통령 비서실 좀 한번 감사해 보세요. 예? 어떤 일이 있는지. 예?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인사들 누구였는지 국민 세금으로 다 초청된 사람들 감사 한번 하세요. 오늘 저희가 다뤄볼 예정입니다만 추석 선물을 보냈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그 명단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만 몇천 명. 그거 다 우리 세금입니다. 김건희 씨 개인 돈이 아닙니다. 그 누구한테 보냈는지 이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게 그렇게 많은데 예? 딴 데 가서 자꾸만 감사합니까? 자, 그리고 박상면 박사가 이 중국과 러시아가 8달러 위에서 손잡았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세계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 다극화로 가고 있는데 우리의 한국 외교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박상병 박사의 뉴스 클래스에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의 뉴스 코멘터리 인기 코너죠. 노정열과 장현주의 사건 분석이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분석에서는 압수수색 문제를 한번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중점적으로요. 압수수색. 툭하면 압수수색이에요. 법원에서 이런 툭하면 압수수색의 검찰의 요청을 왜 이렇게 100% 거의 100%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압수수색. 완전히 검찰의 전가의 보도입니다. 압수수색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한두 번도 아닙니다. 김혜경 법관은 150군데를 압수수색했죠. 전에 조국 장관 몇 번 압수수색했습니까? 도대체. 국민들은 뭐 대단히 있는 줄 알아요. 까보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노종률과 장현주의 사건 본색에서는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한 내용들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지민이 코너에서 그리고 노종률의 한 줄 장현주의 두 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멘트 뉴스 간단하게 좀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극우 유튜브에 추석 선물 보낸 윤석열 부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 대통령실에서 보내는 선물은요, 거의 한 달 반 정도의 그 리스트 명단이, 명단이 다 리스트업 됩니다. 그래갖고 다 보내는 거죠. 주소 확인하고. 이 극우 유튜버, 김상진 자유연대 대표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에 가서 집회를 주도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그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이거죠. 이거를 보냈다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요. 대통령 내외 윤석열 김건희라고 같이 보낸 거예요. 하여튼 뭐 같이 보낼 수도 있고 따로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제가 좀 읽어보겠어요. 문구를. 묵묵히 흘린 땅과 가슴에 품은 희망이 어떤 희망인지 이 극우 유튜버 김상진 씨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름달처럼 환하게 우리의 미래를 비추고 우리의 미래를 비추나요? 가서 욕설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에 가서 욕설하고 그것이 우리 희망입니까? 보름달처럼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겁니까?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죠. 더 풍요롭고 넉넉한 내일을 위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아, 뭐 이건 좋습니다. 진짜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는 그런 정치 좀 하세요. 그러면 자기의 배우자인 부인이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추석 때 진짜 보름달 보면서 아,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 지지율이 왜 안 올라가나? 한번 좀 고민 좀 하고 성찰 좀 하세요. 대통령 각하니. 행복한 추석 보내야죠. 그건 예. 하여튼 뭐 김상진 자유연대 대표한테 이 김상진 자유연대 대표가 이걸 또 자기 그 유튜브에다가 광고했어요. 내가 대통령한테 선물 받았다. 윤석열, 김건희 내외에게 선물 받았다고 광고하고 홍보한 것을 이제 언론사에서 이걸 캡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취임식에 여사님 초청으로 극우 유튜버 30명을 초청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정근 누나 대통령실에 있다가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쫓겨났죠. 또 그 장모와 일가의 수사를 하고 있던 경찰도 초청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권은 누굴 위한 정권입니까? 극우 유튜버들을 위한 정권입니까? 그래서 이런 추석 선물을 보냅니까? 아, 없어졌네요. 추석 선물 그래서 보냅니까? 예? 우리 장 PD께서 추석 선물 보기가 싫은 모양입니다. 예. 하여튼 네. 그 윤석열 정권, 국민의 정권이 되겠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는 추석 선물과 대통령 취임식에서 초청된 인사들을 보면 아마 윤석열 정권은 극우 정권이 아닌가 이렇게 충분하게 우리는 우려할 수 있고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상진에게만 추석 선물 보냈습니까? 그 명단이 만 몇천 명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 거기에는 아마 극우 유튜버들 상당수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분석해드렸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씨가 이 극우 유튜버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상당히 그런 징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광훈 목사한테 혹시 보내지 않았나요? 안정권 씨한테 혹시 보내지 않았나요? 하여튼 그 배달업체는 다 알 텐데요. 배달업체 기사분들 다 알 텐데, 예. 어느 택배에 보냈는지. 하여튼 이런 사실에서 우리 윤석열 정권의 실체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제가 코멘트 뉴스는 김건희 특검 수사대 그리고 이재명 김건희의 검찰 수사. 자, 누가 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날 잘해보자. 우리 만나서 해결하자. 국민통합위에서 하자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이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9월 1일 국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전쟁이 그때 시작된 거죠. 야, 진짜 이제 이 전쟁은 쉽게 멈추질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격식과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만나자 그랬습니다. 뭐 단둘이 안 만나도 좋다. 너야 당대표회담에서 만나자. 만나서 우리 자기가 협력할 건 협력하고 국민의 고통과 어떤 힘든 문제에 대해서 협력하겠다.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날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사실상 전쟁이 시작된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뉴스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또 쌍방울 거론합니다. 쌍방울 거기에 이제 이화영 전 그 부지사 그 사람이 관련돼 있다고. 그 이화영 씨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손절한 지 꽤 오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또 이재명 대표가 관계 있는 것처럼 무슨 정황을 발견했대요. 또 이화영 씨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막 뒤져대요. 그리고 또 김혜경 씨 법화 문제 7만 8천 원, 200만 원 썼다 그러는데 검찰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공표죄로 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 가서 쓰는 카드입니다. 자, 제가 우리라 그러면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민주당에서는 이미 열흘 전에 김영민 의원이 발의했죠. 특검에 대해서. 그것을 민주당에서 어제 특검 발의안을 냈습니다. 당론으로 확정하고 169명이 다 발의에 서명했습니다. 총력으로 싸우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 아마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이 더 부담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배우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재명과 김혜경 씨는 정적에 대한 문제. 대선 때 같이 경쟁했던 라이벌을 수사하는 겁니다. 정치 보복 성격이 너무 짙은 거죠. 그러나 김건희 씨,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재판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라는 상당한 증언과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수사 안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죠. 제가 뭐 하여튼 너무 많아서 다 검찰과 경찰이 지금 불송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위 경력 문제도 그렇고요. 또 그저에 터진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저희 스튜디오에 나왔던 우희종 교수, 서울대학의 우희종 교수가 그건 강도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쓰레기 논문이라고 했습니다. 표절을 조사하려고 했더니 표절 이상이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세상에 이런 논문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대학의 우희정 교수가 얘기한 겁니다. 검증단에. 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담가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이것을 우리 국민과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이 밀어 제끼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큰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아마 부담이 갈 겁니다. 총선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누구를 희생양으로 제물로 삼아야 되지 않은 그런 정치 상황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 민주당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60%가 김건희 특검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치는 마치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역사 속에서 보아왔습니다. 김건희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그리고 허위 학력, 전시성, 뇌물성 회원 문제, 이 문제 반드시 파헤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의 힘을 모아서 집단지성으로 밀고 나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저는 관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 수사, 허당이라는 것이 드러날 겁니다. 물론 한동훈 장관 이것을 재판까지 끌고 가겠죠. 계속 망신 주고 그리고 마치 뭐 있는 것처럼 또 압수수색하고 부르고 소환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국민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압수수색이니 수사, 재수사 했는데 뭐 나오는 게 없잖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돈 모은 게 나왔습니까? 비리에 연루됐다는 게 나왔습니까? 본인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언론에서는 한 6가지, 7가지를 쫙 하면서 말이죠. 이재명 당대표가 무슨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떠들어댑니다. 특히 조중동 수구 언론 말이죠. 이것은 바로 분명하게 저는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힘을 모아서 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은 누가 잡았는지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이재명의 민생대 윤석열의 사후 약방문이라고 잡았습니다. 포항에서 포항 주민들이 이번 태풍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새벽에 내려갔어요. 회의도 취소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날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검찰 소환 문제 때문에 다음날 새벽에 오전에 내려갔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했죠. 가서 이재명 대표 포항 재난 지역을 방문했는데 노란색 잠팔 입었습니다. 이거 원래 우리 오래된 거 아닙니까? 노란색. 눈에 잘 띄어요, 이것이. 네? 각 지자체 모든 사람들이 민방위 때 다 노란색 점퍼를 입습니다. 파란색 장화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얘기했습니다. 침수 피해 지원액 200만 원이 너무 적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겠다. 또 그 문제가 됐던 배수 펌프장 신속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후에 우리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에 방문했습니다. 뭐 헬기 타고 갔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초록색 점퍼를 이거 왜 초록색으로 바꿨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채팅방과 댓글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올라오신 분들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에 지금 채팅방에 계신 분들 왜 초록색 점퍼를 입었는지 바꿨는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데요. 아니 노란색 점퍼가 뭐 문제가 됩니까?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초록색으로 바꾸라고?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예산 또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다 노란색 점퍼. 모든 공무원들이 다 노란색 점퍼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초록색으로 바꿨어요. 다 초록색으로 바꿨어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요구했던 대통령식 복귀 후에 특별 진안 지역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드러납니다. 누가 이 민생전쟁에서 이길 것인지 한 분이 채팅방에 올려주신 상대가 안 될 거라는 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권력정치 갖고 안 됩니다. 국민, 민생, 민심, 국민 여론을 향하는 자기 자신이 바로 국민의 대리인이다. 국민의 대표자다. 국민의 힘든 걸 풀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민생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 연휴 때요. 가족들, 친지들 많이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좀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부끄러워할 겁니다. 그거 품어주세요. 품어주고 우리 같이 가자.
그때 잠시 수구 언론에 이 우리가 잠시 속았던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다 촛불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설득해 주신 싸우지 마시고요. 이미 판세는 드러났습니다. 10대, 2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다 10%입니다. 지지율이. 안 바뀔 겁니다. 자, 제 얘기 오늘 이 정도 정리하고요. 박상명의 뉴스클래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